7월 넷째 주 백초 주간 브리핑입니다. 경기도와 북측 대표단이 8개월 만에 재회했습니다. 2019 아태평화대회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난 건데요. 대회는 한일 관계 이슈 문제에 집중됐고 국제정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와 북측 대표단의 교류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꽤 눈길이 가는 정책이 발표돼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친일잔재청산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는 내용인데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인데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요즘 한일 관계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수조사 연구용역 입찰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친일잔재청산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가짜 임신진단서에 위장결혼까지의 불법 청약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파트 당첨을 위한 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 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청약에 당첨된 불법 행위자 180명이 적발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혼부부나 임신부모 집이란 희한한 알바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수사 범위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정신과 진료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된 도민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 진료비는 최대 40만 원, 응급 입원과 외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전액을 각각 지원합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부지 선정에 출사표를 던졌던 네 곳 중 전문가 심사 점수를 가장 높이 받은 성남시가 최종 결정됐는데요. 오는 2022년 판교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주 백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